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네, 오늘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성전을 찾은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예,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사연이 있으시길래 온라인에서 드리시나요? 일터에서 바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면역력이 약하다는 건 약간 이제 좀 옛날이 됐어요. 그죠? 독일에 2,500명 뭐 확진자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보니까 자기 생활권 안에서는 잘 하고 있어요. 제가 독일에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 가니까 이렇게 차를 빌려 타고 다니는데 못 다니겠더라고요. 교통체증 때문에 도대체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신사동 내거리에서 약속 장소 뻔히 보이는데 갑자기 30분 걸렸어요. 좌회전을 못해가지고 야, 이 못 살 동네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가서 조금 있어 보니까 살 동네예요. 처음 간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교통 흐름도 있고 시간도 있고 또 거기에 때를 맞춰서 지하철 타야 될 때가 있고 차를 갖고 가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또 피하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권 그 권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잘 적응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 간 사람이 막 강남북으로 헤집고 다니고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 맥힌 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저같이 한여름에 한국 방문해서 설교 부탁 받으니까 양복 입고 지하철 타고 그랬더니 대한민국 서울 수도에 그때 양복 입은 사람이 저 혼자더라고요. 계시고 땀이 뻘뻘 흘려가지고 지하철 안에서 왜냐면 걸었으니까 이제 에어컨 있는 데로 들어왔지만 걸었더니 땀이 뻘뻘 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왜 이 날씨에 저 남자는 양복을 입고 땀을 흘리고 있을까?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생활권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죠.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이제 택시를 타든지 차를 가지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막힐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배 시간은 늦지 않아야 되고 그렇다고 아침부터 가서 기다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양복을 입고 한여름에 걷고 지하 내려가고 지하철을 타고 그러니까 땀이 비오듯 한데 적응이 되면 거기에 맞게 거기에 맞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럴 일 있으면 양복을 넣어가지고 그죠? 나시를 입고 가가지고 교회 들어가서 빨리 갈아입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지혜가 생기는 거죠.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혜가 이제 생기면 그 안에서 할 일을 다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5월 며칠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렸나요? 예배 드리면서 아직까지 크게 어려움 없이 제가 옛날 우리 할머니가 말이 시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꽉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없다. 근데 아니야. 입을 꺼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참고 있는데 우리가 잘 지혜롭게 또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이제 마냥 온라인에만 계시지 말고 성전에도 나오고 성전이 잘 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우리 교역자들은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나 한 번씩 와서 보시고 또 필요한 일이 있나도 살펴보고 그렇게 예배드림이 복된 줄 압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우리 예배 지경이 넓혀졌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항상 들어오는 분들 있죠? 체코에 우리 가정 들어오고 또 뭐 민센에서도 본인들 말로 매번 들어온다고 하니까 오늘 들어왔으면 이따가 멜데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안 들어온 거야. 그리고 또 여기저기에서 뭐 좀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또 아프리카 선교지에서도 많이들 들어오셔서 우리 예배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다. 우리 교회 이런 개념이 좀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예배 공동체. 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요. 그리고 웅덩이에 물은 고이고 골짜기에서는 흘러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많은 일을 계획하게 됐고 또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사선을 넘어서 여러 나라에서 오셨는데 지금까지 뭐 전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셨다고요. 네.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감 만족 또 많은 선물들 저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고요. 제자 훈련 당장 시작하겠다고 한 분이 적어도 30명이 되셨어요. 30교회가. 예, 그 외에도 아마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목상집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동안에 제가 11교회를 나눴거든요. 근데 아까 오후에 우리 어떤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지금 30교회로 늘어났다고 목상집이 11교회 하다가 30교회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바로 100권 주문이요. 그래서 31교회로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20교회가 더 늘어났죠.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주문이 많았거든요. 인쇄가. 근데 이번 기회로 역전됐습니다. 우리 교회 밖으로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이럴 때 옛날에 영화 보면 이럴 때 박수 치잖아요. 예? 뭐 대한뉴스 박정희 대통령 나면 박수 치던 시대 저는 살았거든요. 예.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면 막 박수 치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720권이고요. 예, 교회 밖에서 지금 940권? 예? 894권. 예. 편집자의 말이었습니다. 894권이 밖으로 나가게 됐고요. 물론 무상 지원을 요청하는 교회도 더 생겨서 13교회에는 저희가 무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돈이 안 되는 매출의 성장 그런 거죠. 예. 매출이 느는데 돈으로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되는 성장에는 뭐가 없냐면요. 바이러스가 없어요. 제가 바이러스는 욕망의 루트를 따라간다. 자기 이해관계의 루트를 따라간다. 그런데 내가 이익을 보지 않고 손해보는 그 루트에는요. 바이러스가 없어요. 해가 없어. 실패가 없어. 무조건 성공이에요. 무조건 열매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다 준비해놓고 당신에게는 좋은 일만 생긴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쁜 게 돌아오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아주 적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바이러스도 없고 점과 동록이 슬지 않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하늘에다 보화를 쌓으면 땅에는 이윤이 없어. 근데 이상하게 점과 동록이 슬지 않고 그리고 그 축복이 실패하지 않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거기에 참여해.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게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물질과 돈의 축복으로 다시 돌아와. 그게 우리 간증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부여하게 하세요. 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사업하면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일단 신뢰를 놓고 사람의 마음을 얻잖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거 보고 목사님들이 전부 다 100% 신뢰예요. 네. 한마음께 뭐 사람이나 좀 모이고 뭐 디아스포라에서 자기들이 그래봐야 뭐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 와서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고 예.
뭐 이번 대회에도 헌금을 하신 분이 예, 아이가 간 이식을 하신 분, 뭐 예, 뭐 암 수술을 받으신 분, 뭐 이런 분 저런 분 이렇게 제가 또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예,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 루트예요. 문명을 역주행해가는 루트죠. 예,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점점 착박한 곳으로. 근데 그 착박한 곳이 사실은 역사의 무대가 되는 거죠. 역사의 무대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기름진 땅이 진짜로 되는 거고요. 역사의 무대가 되는 거죠. 지금 뭐 하란 갈대아우르 지금 이름도 자취도 없어요. 한때에는 문명의 발상지였지만 지금은 자취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3편의 말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말씀은 세 가지의 무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광야입니다. 1절에서 4절 오늘 읽은 말씀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예전 번역이 훨씬 저에게는 오랫동안 남아있는 표현이죠.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정호의 찬양이 기억나죠?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예, 그곳에서 내가 주를 보라 보았나이다는 그 찬양의 무대가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예,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조금 숨 쉬면 이제 졸려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산소가 부족하더라고. 자, 첫 번째 무대는 광야고요. 그 다음 5절에서 8절의 무대는 어디일까요? 예, 잘 보지 않으면 어딘가, 여기가 어딘가. 그런데 침상이 나오죠. 침상과 새벽이 나오니까 무대는 밤입니다. 밤. 예? 예,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밤이에요. 밤이 두 번째 무대로 나타나고요. 세 번째 이 시편의 배경은 9절에서 11절은 어딘 것 같아요? 예, 이 본문을 비춰주면 좋은데 비춰지겠어요? 오케이, 비춰주세요. 예,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예, 전쟁터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죠. 세 번째 무대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한밤중에 그리고 광야에서 이 세 배경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세 무대 배경의 특징은? 실제로 광야와 밤과 전쟁터 무슨 연관성이 있죠? 예, 이것은 내적인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철저하게 내면적인 시편이에요. 내면적인 시편. 예, 영성의 무대는 속사람 내면입니다. 그죠? 예, 속사람 내면. 어느 정도 내면이냐면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드러날 때도 말이죠. 여러분, 깊은 곳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 배심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음? 그 배심에. 그 생각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깊은 곳에는 감정이 있다. 감정보다 깊은 곳에는 자아의 의지가 있다. 예? 그리고 또아리진 그 자아가 감정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영성이란 바로 내 안에 그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아를 주장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자아와 결합해서 예,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성의 자리라는 것은 겉에서 일어나는 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봄이냐 가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심지어는 건강하냐 아니면 몸이 좀 허약하냐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그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주장하실 수 있느냐, 그게 영성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성의 세 가지 배경을 광야 밤 전쟁터로 이 오늘 시편 63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란 뭐냐? 목이 마른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 그래서 갈증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생의 그 속사람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늘 목이 마르다. 그죠? 네. 광야에서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물을 만들어요? 못 만들죠. 물을 줘야 목마름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의 속사람도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목이 말라. 그런데 그 목이 마른 것을 채워줘야 목마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사라지기 위해서 채워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적으로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의 광야는 해결되지 않는다.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뭐보다 나으므로?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그 인자는 뭡니까? 은혜죠. 주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나, 이 네페쉬, 한 방울의 물로도 숨을 잃을 수 있고 호흡이 조금 가빠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 정말 귀중하다 귀중하다 하면서도 너무나 너무나 속절없는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야 내 인생의 광야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이잖아요. 네? 정말이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해결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 내 인생이 광야라는 것은 목이 마르다는 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마르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올 때 뭐 갈등하신 분 있어요? 뭐 영등포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뭐 그렇게 여기는 그런 데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 압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목마름이란 광야의 제일의 미덕이에요. 광야된 인생을 사는 성도에게 제일의 미덕은 목마름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생 동안 목마름이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해지거든요. 건강해져요. 그죠? 예. 운동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요. 목이 마른 거를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근데 운동 생전 안 하고 뭐 운동 뭐 하세요? 네, 숨쉬기 합니다. 자랑이니? 예, 숨쉬기만 하는 분들 보면은요 특징이 뭐냐, 물을 안 마시죠. 예. 아, 마신대요. 그럼 뭐 마셔요? 커피 석잔 마시죠. 커피 석잔. 근데 커피 마시면요 물 마시기가 싫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커피 많이 마시지? 예? 물 많이 안 마시지? 세 잔 마셔야 돼요? 오케이. 학원 다녔나 봐. 예? 학원에 세 개 줬지 물. 2리터. 2리터 못 마셔 절대로. 근데 커피 석 잔 마시면 물 안 마신다고. 뿌듯해가지고. 근데 그, 커피는 물이 아니잖아요. 검은 물이 왜.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뭐라고. 근데 운동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막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정말입니다. 운동하고 물 안 마시면요. 잘못하면 그리던 성도들을 만납니다. 막 안에서 막 신장도 파괴되고 정말이에요. 신장이 파괴돼가지고 산에 갔는데 어떻게 운동은 해야 되겠고 물을 안 가져갔는데 에이 좀 참고 갔다 와서 먹자 했더니 정말 신장이 파괴됐대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막 마시게 돼. 그러니까 목마른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건강해지는 거예요. 수분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섭취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게 된 것은요 인생이 뭐 잘못된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목이 마르지?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도의 미덕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 옛날에 권사님들, 기독군들 보면요. 제가 한때 젊을 때는 한심했어요. 목사님이 가서 뭐 무슨 말만 해도 아멘, 아멘. 아휴, 좀 생각 좀 해야지. 저분들은 가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옛날에 가서 하니까 젊은 전도사님이 나와가지고 뭐 정기 목사님 흉내만 내고 있으면 그런 지가 심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이양 먹으러 말할 것 같으면 제가 결혼 때 장모님이 해준 거 심이다 그러니까 아멘. 그게 뭐 아멘할 일이야 그게. 장모님이 양복해준 게 왜. 근데 막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상관없어. 뭐 장모님이든 뭐 뭐든 간에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금식하면서 뭐 다니면서 아무데나 가르침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야 이거 정말 저렇게 생각 없이 무조건 되고 믿어가지고 뭐가 다를까. 그런데 세월 가니까 예?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뭐 성경이 뭐 시편 63편은 배경이 뭐고 뭐 다윗의 시편인데 뭐 몇 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뭐 어쩌고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러면 아기스가 아니고 아비멜렉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거 알아서 여러분이 그래서 뭐 살림이 나아지셨습니까? 네? 뭐 영성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저는 아 뭔가 아 생각하고 믿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좋아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권사님들이 무지렁이여가지고 앞에 앉아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판단이 너무 정확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예, 목사님이 조금 말씀이 이상하게 가도 권사님들이 아멘 하는데 속으로도 막 근심이 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신지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기도꾼들 힘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얼마나.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 일생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을. 그래서 젊은 성도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요즘 뭐 사역하는데 삐지고 뭐가 힘들고 그러면 권사님들이 가만히 있다가, 알겠는데 나하고 기도 가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예, 목마름이 답이에요, 여러분. 예, 광야 같은 인생에서 목마름이 답이야. 큐티가 안 돼.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예, 너무 묵상하고 그 묵상 적는 데 신경 써서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잡고 말씀, 기도로 들어가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험이 되는 거잖아요. 예. 내게 새겨지지 않은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새기는 것은 기도로만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이 말라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오늘 63편 시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내적 표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네. 뭐 한치 앞은 안 보이지 자녀 문제는 있지 건강도 안 되지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죠? 비는 오지요. 네? 물건은 떠내려가죠. 배는 고프지요 말이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네. 푸념의 악순환 그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 계속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 이것은 성도의 유일한 미덕입니다. 목말라 하는 신자들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밤중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4절까지만 읽었지만 5절에서 8절 말씀이죠.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아멘. 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침상은 밤이죠. 그 침상은 눈물로 띄우던 침상이기도 하죠. 회개와 슬픔과 애통함의 시간이죠. 보통 침상은 어느 자리입니까? 불면의 자리, 그리고 기억의 자리죠. 예.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잠들기를 청하는 자리이죠. 그런데 기억이 많을수록 잠이 안 와. 그렇죠? 하루에 있었던 일, 회사든지 장사든지 사람과의 관계이든지 하루의 일을 생각하면 예.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어째요? 눈물만 흐른다. 그런 거죠. 잠이 오지를 않아. 잠이 오지를 않아. 분하면 또 잠이 안 오죠. 위산만 역류하지 분하면 잠이 안 오죠. 예. 그러다가 허리 다쳐요. 왜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니까. 분해가지고 벌떡 일어나다가 허리 다치죠. 핵센슈스 하고. 나쁜 기억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되게 상합니다. 그때 모든 병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은 암이 언제 생겼느냐? 자고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 연예인교회 할 때 그랬을 것 같다고. 예. 연예인교회 할 때 정말 그 자아가 강한 성도들, 항상 1등만 해본 사람들, 인기 1등하고 이랬던 사람들하고 목회하면서 그때 그 받은 상처들이 아마 암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일이 힘들어서 병 생긴 거 아니고요. 마음에, 그죠? 사람하고 심한 것을 부딪혀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밤에 그거 다시 생각하면서 병 생기는 거예요. 밤에. 거기서 다크서클 오는 거고요. 거기에서 근심이 오는 거고요. 거기서 모든 부정성이 밤처럼, 안개처럼, 어둠처럼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답이 없어요. 내가 내 안에서 근심하고 어짜해 내 영혼아, 내가 어짜해 낙망하고 불안해하는 거, 거기서 분노하고 거기서 속이 상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죠? 예. 아내가 그러면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은 뭐라 그래요? 잊어버리고 자 그러죠. 네 같으면 잊어버리겠니?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 아휴 저리가, 나 피곤해. 그러죠? 그러니까 공로가 없는 남편이 뭐 얘기할 수도 없고 혼자서 끓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끓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기억들이 다 몰려오는 게 우리의 내면의 세계예요. 우리가 밤의 세계, 침상의 세계. 그때의 오늘 시편은 내가 주를 기억하리다. 은혜 받아야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 크레딧을 쌓아놓으면 밤에 그것을 우리가 찾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때의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 회복되고,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100% 자신합니다. 그때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몸이.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에. 그러니까 옛날 우리 권사님들, 기독군들 어떻게 했어요? 속 시끄러우면, 그분들 표현대로 속 시끄러우면 어디 집회 가버려, 집회하는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또 말씀도 길어, 그죠? 막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한 11시까지 은혜 받고 피곤하고 하면 그냥 자요. 예? 은혜 받고 몇 번 울다 웃다 하다 보면 그냥 피곤해갖고 집에 가면 자는 거야.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은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누워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보지 마세요. 잠이 안 와, 팔만 아프지. 계속 보고 있어, 계속. 예? 그러고 이제 핸드폰이 툭 얼굴 위로 떨어진 사람 뭐예요? 성경책 펴는 사람들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성경책 오늘 통독해야 되는데 하다 이렇게 얼굴로 툭 떨어져. 어우. 그렇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상상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되면 그 은혜가 지속돼. 그죠? 저녁에 감사, 감사의 마음으로
네, 제 안에도 하루에 꼭 세 가지 감사 제목을 쓰는데 예, 저는 쓰다가 말다가 제 안에는 꼭 써요. 예, 아주 길게 씁니다. 길게 써요. 예, 우리 아들이 그거 읽어보려면 꽤 읽어버렸대. 또 이제 확인도 해. 읽어봤니? 이거. 어? 너는 왜 안 쓰니? 너는 왜? 예? 그러면 짧게 써. 짧게. 짧게. 네. 예, 또 엄마가 아빠 설교를 들은 거를 또 좋아하니까 예, 듣고서 피드백을 해요. 피드백을. 또 한마디 피드백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구나 하는 거죠. 예, 감사 제목을 이렇게 쓰고요. 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네. 세상에서는 미신이라고 그러면 너무나 수준 높은 미신이에요. 그죠? 예. 한밤에 여러분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에 대차대조표 그딴 거 잊어버리세요. 그 밤에 주님이 부르시면 그거 갖고 갈 거예요? 여러분? 예? 장부 갖고 주님 앞에 갈 거예요? 그딴 거 잊어버리세요. 예. 그날은 주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기운이 어디까지 가요? 새벽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안고 자는 저녁에는 새벽에 반드시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을 반드시 사모하게 돼요. 그렇죠?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고. 그래서 큐티책도 펴고 말씀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울이니 뭘 해요?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이 배가 불러요. 좋은 것을 먹어요. 뭐예요? 골수. 골수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여튼 골수는 그 안에 있는 진액 액기스, 그죠? 네, 액기스. 아주 속에 있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속사람이 만족되고 그리고 내 입이 기쁜 입술을 만들어서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 이게 뭐냐면요, 지금 회복의 이야기예요. 회복의 이야기. 영성은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밤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과 새벽의 회복이. 그래야 우리가 속사람이 사는 거야. 근데 밤에 속이 다 상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무너져. 그렇죠? 피곤한 사람들 대부분 아침에 피곤하죠? 예. 속이 망가지는 사람은 다 저녁에 망가지고요. 예. 그래서 말씀 묵상할 줄 모르고 은혜에 사모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겨울 한철 지나면 인생 다 망가져요. 10년은 늙어버려. 그렇죠? 예. 10년 늙고 인생 망가지고요. 말도 이상해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얼굴도 굳어지고요. 사람이 버려갖고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청청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밤의 승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필드는 어디냐면 9절에서 11절 예, 딱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머리가 되리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배경이 어딘 것 같아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 세계는요,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전쟁입니다. 죄냐 은혜냐 선택의 전쟁이에요. 문 하나 열면 천길 낭떠러지고요. 그리고 다른 문으로 가면 생명의 대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의 미덕은 뭐예요? 승리입니다. 무조건 승리. 예? 무조건 승리.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 물론 보이는 이런 데서는 좀 져도 되죠, 그죠? 예, 뭐 돈 내는 경쟁 이런 데 좀 져도 되잖아요. 예, 식당에서 서로 돈 내려고 막 싸우면 저는 둘 다 저를 주라고 그래요. 예, 만족시키면 되잖아요. 그 내가 받아서 하나 주고 하나 제가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주진 또 안 해.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한다. 왜냐하면 이건 내적 이야기라고 그랬죠?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내적인 전쟁. 내적인 전쟁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요,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있지만 밀리면 안 돼. 제가 전에도 우리 특세 때 그 말씀 드렸죠. 밀리면 안 된다고. 원수한테는요, 밀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 예.
약점이 드러나더라도 다 공개하고 붙어야 돼요. 붙어야. 십자가 믿고 의지하고 붙어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같이 싸우시고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지기 시작하면 패배의 기억이 남아가지고 늘 지고 살아요. 그리고 변명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든 악순환이 생기면서 우리는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3대째 신앙이고 예수님 잘 믿고 요만하면 잘했으니까 저에겐 전쟁이 없을 거다.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허약해져요. 허약해지니까 준비가 안 돼. 그래서 요만한 것만 와도 여러분은 밀리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주시는 거예요. 전쟁을 주시는 거야. 영적 전쟁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죄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코로나 다음에는 바이러스 안 올 것 같아요? 오겠죠? 예. 점점 더 센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예. 욕망의 루트를 따라 온 세계 지구촌 너무나 인프라를 잘 깔아놨어요. 그죠? 사람들이 지금 호시탐탐 틈만 나면 세계 일주 하려고 하자고 했잖아. 우리 아들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오는 길에 어디로 돌아올까? 핀란드로 돌아올까? 오슬로로 돌아올까? 뭐 갈 데가 많잖아요 지금. 막 뱅뱅뱅뱅 돌려고.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공장을 중국으로 갔다가 인도네시아 들러서 그 다음에 필리핀으로 갔다가 그리고 와야지. 바이러스가 번쩍번쩍하고 있어. 그래. 여기를 타고 여기 갔다 저리 갔다가 지금 다 집에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제자반 끝나더니 점점 사그러진대요. 예, 그러면 전쟁터로 나가야죠. 사역으로 나가고 영적 싸움 있는 대로 가야죠. 그래야 무장을 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다 비실비실비실 해가지고 다시 말씀 한 절 외우는 것도 힘들어하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하죠. 하나님이 전쟁을 주실 거예요. 이걸 할렐루야라고 해야 될지. 어려운 시절이 오고 싸워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예? 우리 임지영 집사가 레겐스부까지 이러다가 남편하고 교대하면서 3시간 반씩 차 타고 가는 거 힘들어요? 네. 아니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있는데 힘든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죠? 네. 힘든다고 말하면 안 되죠. 마취 상태로 일주일간을 수술 열어놓고 아들을 거기다 놔뒀는데 힘들다고 말해요? 예? 뭐 기도가 힘들고 요즘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전쟁 상황이잖아. 응? 전쟁 상황이잖아. 내가 살아야 내가 살지.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승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영성은 힘입니다. 힘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힘이고 믿음도 힘이고 말씀도 힘이에요. 밀리면 죽는 거예요. 그죠? 예. 물이 있어야 해갈이 되죠. 물 확보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군주들은 어때요? 국력이 약해질 것 같으면 전쟁을 벌여. 예. 전쟁 한번 해야 국력이 다시 강화되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비실비실하고 예. 전부 다 애정싸움이나 하고 있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하고 깃발 한번 들고 예. 나가면 사람들이 각성되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주시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성을 차지할 때까지 시온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일터에서도 물론 페어하게 그러나 일터도 무한 경쟁이죠. 예.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물이 있어야 수영하는 것처럼, 시험을 봐야 공부하는 것처럼, 전쟁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승리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들이 땅 깊은 곳에 들어가고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우리의 영적 대적에게는요 자비가 없어요. No mercy.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르로다. 악인의 길은요 타작마당에 까불러지는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겨와 같은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 저들은 결코 들지 못할 것입니다. 밀리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평화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악인의 형통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악인이 잘 된다고요? 얘기해 보세요. 누가 잘 됐는지. 예? 속사람이 지옥인데 그가 뭐가 잘 됐는지 얘기해 보세요. 영성서적에 그렇게 말하는 거 다 틀렸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믿고 살면서도 조금 밀리면 마음이 지옥이 되려고 그러는데 거짓과 악과 편법으로 사는데 악인이 형통한다고요?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속이 편안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삶이 펼쳐지는 게 형통이지. 속은 지옥이고 욕망으로 가득 찬 욕망 지옥인데 겉에다가 기름 발라놓고 회칠하고 좋은 옷 입으니까 그게 형통이라고요? 틀렸습니다. 그건 형통 아니죠. 예? 무덤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는 거 그게 형통이라고요? 아니죠. 예. 의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힘으로 밤의 침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침에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 형통한 거죠. 그들이 승리하면 그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갈망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사모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갈망하고 사모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크레딧을 쌓아서 내 인생의 밤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 새벽의 말씀을 읊조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와의 대적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깃발을 나부끼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